역할 대행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완주. 50원에 400배, 2만 원. 외로운 누군가의 친구 노릇을 해주거나 하룻밤 애인이 되어주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죠. 계좌로 쏴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완주는 살인사건의 가짜 목격자 역할을 의뢰받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만 진술하시면 돼요. 거액의 살해금에 눈이 먼 그는 경찰서에 찾아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네가 그런 거야? 아니요. 잘못을 돌이키려 애써보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였죠.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그는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어? 아줌마도 누군지 모른다. 진짜 몰랐어요, 나도.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갈수록 수면 위로 드러나는 악몽 같은 진실들. 그는 과연 거짓말로 뒤엉킨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맞춰놓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가까운 거짓과 진실의 경계. 신인감독 김진왕의 문제적 시선. 더군 무비의 선택, 양치기들. 안녕하세요. 시내 11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양치기들은 신인감독 김진왕의 장편 데뷔작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유명한 배우도 등장하지 않고 또 자극적인 장면이나 화려한 액션 장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굉장히 짧습니다. 80분인데요. 보통의 장편 영화들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스펜스를 점층시켜 나가는 그 화술이 굉장히 유려합니다. 하나의 거짓말로 파생된 여러 사건과 그에 얽힌 인물들의 사연이 아주 촘촘히 엮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을 시나리오로 꼽고 싶은데요. 영화의 초반을 보면 완주의 거짓말이 쭉 전개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을 추적하는 드라마로 확장이 되죠. 그 절묘한 전환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인지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사건의 은밀한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범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일찍부터 이 김진왕 감독을 눈여겨봤었는데요. 그의 단편인 갑과 을이라고 하는 작품을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해병대 군복무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것의 확장판이 바로 이 양치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주가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자 안간힘을 쓴 그 살인사건의 전사가 바로 갑과 을에 담겨 있었던 셈이죠. 하나의 소재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 신인 감독의 시선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미스터리 장르 영화의 또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런 시선이 돋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치기들을 통해서 최근에 주목받은 여러 다른 감독들의 그 독립 영화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이 친구들의 엇갈린 우정과 폭력, 또 미묘한 심리 변화를 그려낸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Welcome, 양계 TV. 그리고 SNS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참신한 소재를 통해 현대 사회를 비판한 홍석재 감독의 소셜 포비아. 이 모두 스토리텔링에 주력한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진왕 감독까지 더해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세 영화 다 아주 새로운 스토리라는 영화의 기본에 아주 충실한 영화들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빛나는 재미로 가득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치기들의 모든 인물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 완주는 거액의 살해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아니 내가 뭘 봤어요 봤다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죠. 거기 적힌 대로만 진술해 주시면 돼요. 또 살인사건에 연루된 두 청년은 진실 앞에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전 사실대로 얘기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청년은 확신이 없는 말을 또 유포를 하죠.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씨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전 광석이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거짓이나 침묵이나 추측이나 다 진실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는 다 매한가지다. 이런 지점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잘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완주의 직업은 참 독특합니다. 그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면 그 어떠한 거짓말도 현실화시키는
역할 대행 업자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소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아가씨를 부킹 왔을 때 이렇게 쭈뼛거리고 어색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완주의 원래 직업은 연극배우였죠. 똑같이 연기를 하는 직업이지만 두 가지 직업 사이에서 겪는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점이 아주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작품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사건은 바로 살인사건의 주범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스토리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완주와 미진의 스토리입니다. 완주는 미진의 하룻밤 애인 대행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사실은 그 미진이 자신의 오래된 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연극배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지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죠. 전 미진이에요. 예, 알아요. 미진 씨. 다음부터 이런 거 오래하고 그러지 마요. 근데 얼마 후에 그녀의 자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렇듯 완주의 거짓말로 파생된 두 개의 사건이 무게가 굉장히 다른데도 절묘하게 접점을 이루면서 서사의 결을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거짓말을 파는 완주의 직업.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인간사회의 딜레마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속에서 거짓말쟁이들을 연기한 신예 배우들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진실 둘러싼 공방전에서 다양한 심리 변화를 뛰어나게 묘사한 배우들의 호연이 인상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건 주인공 완주를 연기한 배우 박종환이 아닐까 싶어요. 양치기들에서 거의 모든 씬을 단독으로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와 특유의 이 무덤덤한 표정이 극의 현실감을 아주 높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크고 작은 영화에서 얼굴을 많이 보여줬던 배우긴 하죠. 베테랑에서는 양실장 역을 맡아서 배성우랑 같이 호흡을 맞췄고요. 작업 시작하자. 검사회전에서는 사건 초반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천식남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각종 흉기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저희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 박종환 배우는 연출을 전공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배우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박종환이라는 배우가 전형적인 미남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느낌으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려줬는데요. 또 극 중에서 훈남 비주얼로 우리 시선들을 잡아 끄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윤정일인데요. 살인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 영민을 연기했죠. 특히나 군대 시절 짧은 회상 씬에서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양치기들의 빛나는 한 것은 주인공 완주가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살인사건의 가짜 목격자 역할로 증언을 앞두게 된 완주. 미리 준비된 거짓 진술서를 대본처럼 암기합니다. 두 남자가 욕설까지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경찰서는 이내 완주의 주연 데뷔 무대로 탈바꿈되죠. 지나가고 경찰 앞에서 그는 혼신을 다해 거짓 진술을 합니다. 아, 그 친구들 중에서 키가 좀 커 보이는 친구가 이 외투가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었던 것 같아요. 형사님 이거 그 표찰 띠 색깔. 네, 그 띠 색깔. 정작 연극 오디션에서는 떨어졌던 배우가 거짓말로 점철된 사회 속에서는 주연 배우가 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인상 깊게 구성한 대목입니다. 근데 왜 인제 왔어요? 이게 사실 제 일도 아니고 그 몰랐죠. 그게 살인 사건인지. 알겠습니다. 영화 양치기들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주인공 완주가 교수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완주는 과거 연극 오디션에서 자신을 떨어뜨린 교수를 찾아갑니다. 살인사건의 진범이 그의 아들일 것이라 확신하고 진실을 추궁하게 시작하죠. 어떻게 지내냐? 영민이 잘 있죠? 영민이? 영민이가 사람 죽였어요. 야, 너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당신 아들이 사람 죽였다고.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긴장과 서스펜스도 점점 커집니다.
이때 오롯이 두 인물의 클로즈업만 화면에 잡히면서 분위기가 팽팽해집니다. 어떻게 아실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기에 배우 박종환의 입체적인 표정 연기까지 더해져 작품의 백미를 장식한 명장면입니다.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가 봤어? 영민이가 사람 죽이는 거 네가 봤냐고. 영화 양치기들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0점, 오락성 70점, 스토리 85점, 연기 75점입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책임질 감독과 배우들을 대거 만나게 해준 작품입니다. 영화 양치기들의 한 줄평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을 때 드러나는 거짓의 진실 효과. 네, 뭐 어두워서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 윤미진 씨 아시죠?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양치기들 함께 하시죠.